자,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6장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세상의 돈과 권력, 지식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시고 또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상 왕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왕이었을 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밑에서 메대 제국에서 메대 파사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이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삼습니다. 근데 세상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그릇됨이 없잖아요. 허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할 게 없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한 계략을 짜는데요. 그게 뭐냐면 왕에게 앞으로 31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라는 법을 만들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은 그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드는 거죠.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법이 생긴 겁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이 왕이 만든 법을 따라서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왕의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 왕의 법은 다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왕의 법은 다니엘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을 섬기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왕의 법과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법을 따를 뿐인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이 생겼음을 알고서도 여전히 하루에 세 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는 거죠. 다리오 왕은 자신이 계략에 빠진 것을 알았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리오 왕은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가만 다니엘을 살펴보니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아, 네가 평소에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리오 왕이 볼 때에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그 사자굴로 보내셨죠.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셨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였던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튿날 왕에게 자신이 무사하다는 것과 자신이 무죄함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고요.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은 다니엘을 공격하던 자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온 사건을 목격한 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뼈저리게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이 다니엘의 모습 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그릇됨이 없이 허물도 없이 온전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항상 최우선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공의롭고 누구보다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세상의 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법과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과 맞서 싸워서 이긴다면 세상은 그 법을 싸워 이겨낸 우리의 위대함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이 묵묵히 하나님의 법을 따른 그래서 사자굴에 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위대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드러내 보여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갈수록 악합니다. 세상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를 죽입니다. 그곳이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공의롭고 더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